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성웅 차장의 종목은 뭘까요? SK가스와 DLENC, NC소프트, 코스메카코리아, 티플렉스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반종민 소장의 픽은 뉴로메카와 제이시스 메디컬, 다원시스, 한화시스템, 마음 AI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. 시청자분들은 이 종목들 가운데 어떤 것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. 자,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을 10가지 더 엄선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,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다,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 주시면 됩니다.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지금 바로 질문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. 자, 그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. 이번에 이성웅 차장님의 6번째 종목으로 갈까요? SK가스 한번. SK가스 보죠. 네, 네.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3분기도 괜찮았습니다. 뭐 지금 주가 수준은 좀 떨어지고 있는 구조이긴 하지만 그만큼 SK가스에 대한 영업이익이나 여러 가지 우려감이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하지만 시장이 좀 예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크게 우려감이 나오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SK가스에 대한 어떤 전망을 봤을 때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을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우선 LPG 쪽에서의 판매가 많이 증가했죠. 그리고 울산 쪽에서도 LNG, LPG가 이 듀얼 발전소를 활용한 부분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사업 구조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원래 LPG가 이 3분기 때 우려감이 됐었던 게 이제 LPG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감이 크지 않았나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지만 우선 그 2분기부터 해외에서 이 계약됐었던 이 물량에 대한 부분이 3분기 때 반영이 되면서 3분기 때 실적도 그렇고 지금 현재 분위기는 크게 좀 그 나쁜 쪽으로 가지는 않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세전 이익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을 했죠. 지금 이제 LPG 국제 가격 변동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어떤 파생 상품에서의 그런 수익도 괜찮았었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SK가스의 이런 좋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3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로 어떤 주가에 대한 부분이 거래량과 함께 여기까지 오늘 이성우 차장님이 시간을 잘 맞추지 못하시는 괜찮습니다. 네, 열정이 느껴집니다. 열심히 설명해 주시려는 종목 SK가스까지 소개해 주셨고요. 자, 이번에는 반 소장님 6번째 종목 알려주세요. 네, 뉴로메카고요. 뉴로메카요? 예예. 네. 죄송합니다. 네. 네. 그 협동 로봇 그 전문 업체인데 이게 물류 로봇도 있고 자율 그 이동 로봇 등이 좀 있습니다. 네. 그 교촌 F&B 그러니까 뭐 치킨이죠. 그 치킨집에 그 로봇 도입을 본격하기 위해서 뭐 교촌 치킨에 뭐 100여 개 그 가맹점 대상으로 좀 진행을 한다라고 좀 밝혀졌는데 사실 저도 깜짝 놀란 게 그 교촌 F&B가 뭐 굉장히 좀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점을 봤을 때는 뉴로메카도 어느 정도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. 네네. 특히 이제 뭐 한국 카타르 경제사절단을 그 기존에 나왔던 거지만은 좀 얘기를 좀 살펴보자면은 아이오 크롭스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 기업에 대해서 스마트팜 온실용 로봇 플랫폼을 개발을 했던 게 있었는데 이게 좀 동사가 좀 부각이 됐었거든요. 네. 그렇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 뉴로메카는 굉장히 좀 다양하게 부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촌 F&B도 있기는 하지만은 고피자도 있고요. 심지어는 그 대통령 로봇계도 있었고 기존에 이제 포스코리아, 오스트리아 그 용접 로봇도 좀 이슈도 있었고요. 네. 심지어 포스코에 대해서도 이슈도 있긴 했지만은 미국의 위생협회에 따른 인증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북미 시장에도 좀 진출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뉴로메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매출이나 이런 게 크게 나오는 구조는 아닙니다만 그 대기업과 그 정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협업이 좀 계속 좀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10%까지는 더 보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뉴로메카 최근에 다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세요. DLENC. DLENC. 우선 한번 좀 말씀드릴 텐데 우선 이번 건설업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대형사도 그렇지만은 딱히 뭔가 모멘텀 많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.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
이 DLENC의 어떤 공격적인 어떤 투자나 아직까지도 이 집행 부분이 좀 늦는 부분은 좀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오히려 지금 건설 업황을 봤을 때도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별도 주택 원가율이 지금 DLENC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죠. 우선 그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92%에서 내년에는 오히려 더 안정화해서 80% 초반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그 전에 계속 이제 어떤 가시화가 됐어야 되는 게 안 됐던 게 이제 바로 플랜트 매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플랜트 부분 쪽에서도 이 내년에 대한 영업이익을 올해 대비해서는 50% 이상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갖고 있는 게 증권사들의 이런 이 추정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. 한마디로 이제 DLENC도 주가 수준도 그렇고 거의 뭐 2년 동안 정체돼 있던 수준에서 지금 회복하는 구간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내년 쪽에서의 퍼포먼스를 생각한다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물론 이제 주가 수준을 짧게 보면은 최근에 두 달 동안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. 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DLENC 오늘 유난히 땡 많이 받으시네요. 차장님, 좋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 다음 종목 알려주세요. 네, 그 제이시스 메디칼이라고 하는데요. 메디칼. 네, 그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이기도 한데 이게 지금 재무적으로는 2018년 이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. 앞으로도 좀 이 주가 흐름들을 좀 더 유지해줄 가능성이 그 실적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. 3분기 역시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그리고 전 분기 대비보다도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됐다 보니까는 대체적으로 그러한 기대감들이 좀 상당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에 대해서는 뭐 내년에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네. 특히 이제 동사에 대해서 뭐 고주파 리프팅 기기 뭐 댄서티가 있는데 이 댄서티가 뭐 덴자라는 명칭을 통해서 지난 3일 그 미주에서 좀 출시를 했다 합니다. 그 저는 리프팅 그렇게 관심은 없는데 어쨌든 뭐 주가도 그 리프팅 네. 하는 만큼 올라갔으면 좋겠고요. 특히 이제 댄서티 그 중국 파트너사 계약을 체결을 했던 예정도 있고 4분기부터 미국과 일본의 댄서티 판매가 개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공매도 금지, 한시적 금지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근데 그 재개 후에 그 동사의 경우에는 대차잔고가 좀 감소를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접근이 좀 용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본에 진출해서 내년에 장비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남아있고요. 미국 쪽에서도 그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9월부터 10월까지 좀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올라와주는 시점을 봤을 때는 위에 상단에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땡! 좋습니다. 제이시스 메디컬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.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다음 종목 뭡니까? NC소프트라는 NC소프트요? 말씀을 좀 들어 하겠는데 뭐 NC 소프트 뭐 관심이 많은 것보다도 시장에서 이제 참 이 기업에 대한 향방에 대한 관심이 많죠. 또 많죠. 네. 어떤 게임 업체 전체적인 어떤 대표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NC 소프트가 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는다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. 네. 하지만 그 전에 그 NC소프트에 대한 우려감을 너무 많이 제기했던 상태에서 주가 수준이 거의 뭐 1년 동안 떨어지는 구조가 좀 심했었는데 네.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했다라는 주가 수준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어서 네. 오히려 뭐 기초 체력이나 이런 부분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현재 저감에서 관점에서는 분명히 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기존 모바일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부분이 전분기 대비 하락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4분기부터의 이런 부분이 좀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이 좀 조금씩 눈에 나타나는 현재 상황이고요. 지금 지스타 참가나 어떤 TL의 이 12월 7일에 국내 출시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한다면은 지금 현재 물론 이제 마케팅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4분기 실적도 이 뭐 좋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우려감은 이제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었고 이제는 저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또 시간이 없네요. 마지막으로 네, 감 들었습니다. 네, 여기까지 알아서 조절을 해주셨는데.
NC소프트 어쨌든 지금 좀 저가에 매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네. 의견이셨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다음은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 알려주세요. 네, 잘 안 가고 있는 다원시스고요. 다원시스요. 이 다원시스는 그 특수 전원장치 전동차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게 그 한국원자력의학원이라고 있습니다. 이 한 연구팀이 국내 최초 신량 그 방사선이 그 파킨슨병 신경염증을 감소시키는 것이 좀 규명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자회사인 그 다원시스의 자회사인 그 다원 메닥스가 있는데 이 메닥스가 좀 부각이 되면서 동사도 이쪽 좀 앞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지난 10월에 7월에 식약처로부터 두 경부암 그 붕소 중성 자, 포획 치료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국내 임상 시험 계획이 좀 승인이 됐었습니다. 결국은 이러한 점을 봤을 때는 결국은 그 중입자 치료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다원시스를 계속 좀 신경 써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.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중입자 치료와 관련된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 자회사 다원 메닥스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 다원 메닥스가 특례상장 기술평가 A등급을 좀 통과를 했는데 이게 코스닥 상장 가능성도 좀 열려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다원시스는 결국은 다원 메닥스의 코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특히 기술특례상장 시 거래소에서 지정한 평가기관 두 곳에 대해서 A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동사가 받았다는 점을 봤을 때는 앞으로 그 중입자 치료든 자회사에 통한 땡. 네. 네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다원시스까지 소개를 잘 해주셨고 어려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어요. 자,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아홉 번째 종목이 코스메카 코리아죠. 네. 네, 유튜브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. 정정희 님이 수고하십니다. 한국 콜마와 코스메카 코리아 둘 중에 매수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이 더 좋을까요?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. 참 어려운 질문인데 네. 왜냐하면 이제 화장품 쪽은 뭐 1위가 어떻게 보면은 OEM, ODM 업체가 1순위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인디 브랜드 그리고 네. 3순위가 어떤 대형사들의 어떤 투자 매력도가 이렇게 좀 나눠지는 현재 구간이고요. 네. 근데 그만큼 이제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근데 이런 좀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 OEM, ODM 업체보다는 이 자회사인 잉그루드랩을 통한 OEM, ODM 쪽이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장의 영향을 좀 덜 받으면서 OEM, ODM 쪽에서의 매력이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코스메카 코리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코스메카 코리아에 오히려 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 집중하는 게 바로 이제 미국 법인이죠. 미국 법인 쪽에서의 이런 OEM, ODM 수주에 대한 부분이 또 기초 화장품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인 매출은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더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.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이게 중요한 게 이 중국 법인 쪽에서도 이 흑자로 전환했죠.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이런 부분이 주가에 좀 선반영되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미국 법인 쪽에서 실적에 대한 폭발력이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메카 코리아에 한 표를 더 주도록 하겠다라고 좀 네.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인디 브랜드 쪽에서의 강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의 그런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한국 법인 쪽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3분기 실적을 본다면 이게 작년 대비해서도 지금 뭐 158%까지 증가를 했습니다. 내수 쪽에서도 안정화를 지금 가져가는 추세도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3분기부터 이 클렌징 매출에 대한 부분이 증가를 하면서 뭐 제품이나 이 고객사의 그전부터 상품에 대한 믹스 개선에 대한 효과가 지금부터 발휘가 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.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코스메카 코리아에 한 표를 던지셨습니다. 정정희님 한번 잘 참고해서 결정을 해주세요. 자,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아홉 번째입니다. 네, 아홉 번째 종목은 하나 시스템입니다. 하나 시스템. 이 하나 시스템은 방위산업 시스템 업체이긴 한데 이외에 그 ICT 사업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뭐 방위산업과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은 ICT와 관련된 이슈도 같이 챙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.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
6,800% 증가를 했습니다.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의 좀 매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견인을 한 것 같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 실적적인 부분들이 다음에도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이만한 수치는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그만큼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관점을 보고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. 단기 순이익 역시 뭐 1,400% 이상 증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4분기도 이러한 흐름들을 좀 더 유지하기에는 어렵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대감이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난해 집중했던 그 동사에서 집중을 했던 그 대규모 신사업 투자가 구축 운영 단계에 좀 접어들면서 뚜렷한 실적이 반등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실적을 좀 유출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. 지난 6월에 동사가 UAM 그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글로벌 협력 체계를 좀 구축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영국의 그 UAM 버티포트 업체와 좀 협업을 했던 이슈가 있는데 사실 이 이슈뿐만이 아니라 SKT 드림팀에도 이 동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UAM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될 때마다 이 동사를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15,000원대가 약간 좀 고비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하나 시스템까지 마지막 좀 알아봤고요.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? 티플렉스 한번. 티플렉스. 우선은 스테인리스 이제 본관 쪽 가공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최근에 어떤 주가에 대한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히토리 쪽에서의 뭐 중국 쪽에서의 수출 금지 여러 가지 부분에 좀 히토리와 관련되면서 주가가 좀 변동성이 좀 심한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이 티플렉스의 본업에 대한 부분에 더욱더 충실하면서 이 기업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.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 때문에 주가가 변동성이 떨어지는 구조로 갔을 때는 저는 지금 시점에서 한번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이 스테인리스 이제 본강 부분 쪽에서는 이 시장 지배를 굉장히 좀 높죠. 뭐,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쪽, 그러니까 지금 거의 국내 쪽에서 매출처가 많습니다. 거의 1,800여 개의 이 전방 고객사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, 뭐 하지만은 이 스테인리스 여러 가지 그 연간으로 봤을 때도 전방 산업이 부진했던 그리고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떨어지는 구조로 좀 갔었긴 하지만 아시겠지만 지금 조선 산업이 건조량이 많이 증가하는 구조로 가고 있죠. 그리고 이 자동차 쪽에서도 이 생산량이나 이런 부분은 뭐 지금 뭐 피크아웃이라고 하지만은 크게 흔들리는 부분은 보이진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티플렉스에 대한 이 스테인리스 본강에 대한 수요 부분은 저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. 그리고 이 이제 두 가지죠. 이제 건설 투자가 좀 위축이 되는 부분, 이 반도체. 땡. 네, 여기까지 오늘 오늘 마지막까지 땡을 장식하신 이성욱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 티플렉스까지 봤고요. 자,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. 네, 마지막 종목은 마음 AI고요. 네, 마음 AI. 네. 예, 계속 AI처럼 해야 되는데 안 되네요. 그게 참. 네. 예, AI 서비스 업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특히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동사에서 시뮬레이션 기반을 통해서 워브라는 거 좀 있는데 이 워브를 좀 앞으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특히 변경된 규정을 뭐 언어 그 자체로 이해해서 새 규정을 반영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연관점이 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테슬라의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변경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 마음 AI는 이 부분들을 계속 좀 업데이팅이 되면서 그 운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합니다. 물론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진지한 그 데이터가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관심 갖는 기업들 중에는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자회사 포티투닷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도 좀 포함이 된 것 같고 그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자율주행과 연관점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동사의 경우에서 이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지난 8월에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그 본사를 좀 방문을 했습니다. 네. 근데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약이나 이런 주체가 나온 것은 아니긴 하지만 본사의 그 사옥을 방문을 했다는 것은 그래도 앞으로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좀 땡.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두 분이 오늘 10개, 20가지 종목을 알려주셨어요. 그럼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을 골라주시고 가격 전략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성욱 차장님.
아까도 이제 질문 주셨던 이 코스메카 코리아. 코스메카 코리아. 말씀을 드리겠고요. 좀 부담 갖지 말고 지금 시장 상황과 어떤 무관하게 좀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네. 1차적 목표가 4만 1천 원 말씀드리고요. 손절가 3만 4천 원 말씀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코스메카 코리아를 골라주셨고 반 소장님은요? 네, 마지막 종목인 마음 AI고요. 마음 AI. 매수가는 뭐 지금 현재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 목표가는 3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3천 5백 원으로 지정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코스메카 코리아와 마음 AI를 두 분이 오늘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.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에서 이 두 종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